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일상생활은 물론 근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사무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고 노동자의 코로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이 등장한 건데요. 최근 캐나다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한 밴쿠버의 한 법률회사. 사무실 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수익이 늘고 회사 규모도 커졌습니다. I thought we're going to be losing money, but within the first three months, we raised our profits by 30%. And as of right now, we have raised our revenues by 75 to 80%. 변화된 업무 환경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I'm able to have that balance now, and it feels great. When I tell friends and family about this, they're surprised but happy for me because it's kind of, it gives them hope that maybe other companies will start to see the benefits of a four-day work week. 캐나다는 현재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인력 부족을 겪을 만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를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 4일제 도입 등 대안 마련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조라 타운십에선 일찌감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And the majority of the staff were very happy with the pilot. They felt it worked well. We have a couple of younger staff members who are very well educated. And they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go to larger municipalities that pay better than we do, but they like working here.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의 흐름 속에서 주 4일 근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주 4일 근무를 해보니까 생활이 많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생활의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4일 근무제가 정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도 많고 일자리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긴 한데 근무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주 4일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도 주 4일제 해야지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나소닉 등 일부 기업들도 주 4일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부 업종에서 구인난을 호소하는 캐나다에서 주 4일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